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 윤희성 씨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가로서는 아주 평가가 높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음악가라 해도 과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적인 면에서는 김일성에 충성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오길남 씨 방북 과정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희성 씨는 북한의 문화 공작원 역할을 유럽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비슷한 그런 편지를 쓴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우리 정부는 윤희성 씨의 음악성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나온 학교가 부산고등학교입니다. 부산고등학교는 그 교가가 윤희상 작곡입니다. 아주 근사한 교가입니다. 이 경상남도 지역에 윤희상 씨의 작곡 교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고등학교에서는 윤희상 씨가 동백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그 교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가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러나 음악이 이념을 그러면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예술이 그러면은 반역을 덮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은 예술인은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G20 정상회의 참석자 독일을 방문했을 때 김정숙 씨가 김일성 추종자인 윤희상의 묘지를 찾아가지고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심은 것. 이것은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선생이 살아생전 일본에서 타신 배로 통영 앞바다까지만 와서 보고 정작 고향 땅을 못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작년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희상 출생 100돌을 맞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추모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5일 경남 통영시는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희상의 유해를 베를린에서 옮겨왔습니다. 오는 30일에 통영국제음악당 내에 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시민대표 6명, 김동우, 박순옥, 이익환, 차상재, 강정미, 최막이, 천둘선, 이분들이 지난 8일 오전 11시에 통영시장, 김동진 통영시장을 만나서 따집니다. 따질 때 양쪽이 다 양해를 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희상 선생은 음악을 통해서 홍련을 엄청나게 세계에 알리신 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윤희상이가 음악 때문에 토행이라는 데가 벨기에를 갖다 체벌하려 토행의 벨기에 원 고장을 갖다 알린 사람이 또 윤희상이다.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사상적으로 벨기에라고 뭐.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이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번진다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박정희 배우 다도한다고 그 질문에 왜 연락이 안 나와있다 이라 지금 당신 안 받았나 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가수 여성준이는 군대 안 간 거 하나만으로 지금 그래. 한국당에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지가 이겁니다 저희들이 네. 요지가 뭐냐면 예. 음악은 지금 윤희상 음악 기념관에 가도 있고 해갖고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의 음악성에 대해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었고 김영삼도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요청을 했던 건 뭐냐면 아 그러면 당신이 김일성을 저기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고 했던 그 부분을 사과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끝까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제 말은 충분히 지금 기념관이나 국제음악단 이름을 빌어서 음악회나 지금 인터넷 유튜브 보십시오. 엄청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겁니다. 음악성을 갖고 오는 거를, 갖고 있는 걸 이미 돼 있는 거를 굳이 그 몸에 유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주체 사상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는 부분까지 가져와서 그 음악성을 가장을 해서 유해까지 들어와서 그 무덤이 딱 서 있으면 모르는 통영 시민들은 그 주체 사상을 한 극과보합과 위반한 사람을 숭배하거나 어쨌든 꽃을 주거나 인사를 하게 될까 합니다. 모르게. 그러면 다 통영 시민들 그럼 반국가 단체의 국가본부 이반자로 만든다. 이게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시는지. 예, 뭐 그것도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이야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저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저는 예. 통영 행정을 맡은 수장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네. 과연 우리 통영에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쪽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경제적 측면이고 법률적 측면에서 얘기해보죠. 통영 시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이 약하기고 생각하기고 잠시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경리 선생을 이렇게 모셔와서 우리가 묘소가 있는 그 덕분에 그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전국에 그분하고 예술적 비교하세요. 이 부치가 예술적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예술적인 예술적인 업적은 윤희상 선생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경리 선생은 국내적으로 떨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옴으로써 많은 문학도들의 미술계 코스가 되듯이 우리 윤희상 선생도 여기에 모셔놓고 나면은 국제적인 많은 음악도들이 아마 순례하러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논리 같으면은 그분들 음악도들이 와서 우리가 윤희상 선생을 추모하고 추념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빨갱이겠어요. 그렇게 그만큼 극단적인 방향으로 자제하자 이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서 지금 양면이 지금 우리는 현정국가 국가입니다. 시장님.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아니 묻는 말이에 음악은 충분히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감상하고 그분의 뭐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해라는 거는 들어오면 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못 모르고 추모하고 절을 하거나 뭐 하면은 그럼 그 앞에 그럼 이 사람은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주의 사상자다 써놓으면 그 사람들 인사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안 쓸 거 아닙니까? 위대한 음악가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과 음악과 사상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음악은 인터넷 매체로 됐고 사상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김일성 주체 사상을 했으니까 유해는 그러면 딴 데 가라 이게 정하죠.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인 사람한테 못 모르게 그러면 절라 이제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게 좀 소란스럽습니다. 많은 이 한 40분 되는 이 통영시장과 이 시민들의 토론을 듣고 있으면은 아 이게 대한민국의 강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모순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장과 시민이 당당하게 양쪽 다 녹음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장면은 상당히 근사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살아있는 모습이죠. 이런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양쪽이 토론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관계는 몇 가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듣고 있으니까 조금 앞에 들려드린 부분을 이해하시겠지만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민들은 음악과 윤희상을 기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해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가 관리하는 땅에 묻어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성지 비슷하게 돼가지고 추모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김일성 주의자였다. 김일성 숭배자였다. 대한민국에 반대했다. 하는 이것까지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묘소에다가 김일성 추종자 겸 위대한 음악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적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술을 빙자해가지고 이념 문제를 아주 물타기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주적 개념, 비하 구분, 그리고 안보 의식을 해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적입니다. 여기 대해서 통영 시장은 일관되게 음악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계속 묻는 게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동백님 사건 때 여기 와서 유죄 판결 받은 거 모르느냐? 그리고 오길남 씨가 북한에 가도록 하고 또 탈출했을 때 다시 북한에 가도록 권유한 사실 모르느냐? 그 오길남 씨의 딸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통영 출신 아니냐? 그러면 통영이 뭐가 되느냐? 통영이 대외적으로 뭐가 되느냐? 윤희상 무덤이 있으면 통영에 관광 안 가겠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영시장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적인 부분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관에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국정원의 과거사 제조사, 동백님 제조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동백님 사건 수사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윤희상 씨도 억울한 게 아니겠느냐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글와글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윤희상은 아니다. 윤희상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백님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 관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백님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재조사 결과의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백님 사건입니다. 동백님 사건은 1967년에 우리 정보부가 당시 김형옥 정보부장이 지휘하는 정보부 수사요원들이 이 서독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예술가들 윤희상 씨를 포함해서 또는 학생들을 잡아온 겁니다. 그 잡아오는 과정에서 서독의 주권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잡아와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사건이다. 이런 의문 제기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이 고영구 원장이 있을 텐데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동백님 사건은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정희 정부가 대규모 공안 사건을 기획 조작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수자의 진술에 따라 6.8 선거 이전인 6월 초에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수사 계획서에 부정선거 대응 차원임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전 기획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으로 정치용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제보가 와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는 인정했습니다. 서도의 주권을 침해를 한다든지 등등 인정했으나 조작이란 뭡니까?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동백님 사건이 마치 용공 조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상징적인 인물이 윤희상 씨인데, 동백님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윤희상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이 당시에 이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밑에 있었던 국정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뜻에, 대통령의 뜻에 맞춰주려는 노력이 이 재조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동백님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윤희상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 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를린에서 보원으로 국내 초청한다는 거짓말에 의해 유인된 후 대사관에서 단기간 국내 조사를 받고 한국행을 수락했던 것으로 보이며 수사 과정에서 철야 조사, 폭언 및 일부 구타 등의 개연성은 있으나 물고문서는 관련 증거 및 진술 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가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한 데 이어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 인사들의 동백님 소재 북한 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독일에서 불법 연행해 온 것은 잘못이며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잡아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희상 이꼴 간첩이라는 오명을 받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조금 설명을 하면은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이 공작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윤희상 씨가 넘어가서 기록에 하면 12번 정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그리고 돈을 당시로는 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천 달러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인사들을 소개해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찾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에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를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긴 거다. 그러나 잡아올 때 서도구 주권을 침해했다든지 또 강압수사를 한 점이 인정되고 간첩이라고 간첩죄를 씌운 것은 잘못됐다. 사실은 윤희상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간첩죄로 된 건 아닙니다. 불법 탈출죄입니다. 탈출죄. 한국을 탈출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그게 10년에 처해진 부분이다. 그래서 간첩으로 간첩 윤희상 이렇게 부르면은 사실하고 관계를 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간첩을 뭐 포괄적 아주 넓게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67년까지의 일이고 그 뒤에 이분이 한 1년 정도 복역하다가 국제적 문제가 되니까 석방이 돼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서 그 뒤부터는 또 독일 국적을 갖게 되고 독일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아주 총애를 받으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노력하고 안기부의 판단에 의하면은 북한 공작부서는 윤희상이라는 근사한 간판을 세워놓고 그래서 문화공작원으로 만들어 놓고 윤희상이라는 이름 하에 유럽에서
대남 공작,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했다. 이것이 윤희상에 대한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씨를 한국에 초청하려는 노력이 1989년과 94년에 있었습니다. 89년은 노태우 정부 때였고 94년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89년에는 남북 음악 축전을 계기로 귀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윤희상 씨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당했던 가혹 행위와 관련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니까 사과할 수 없었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 한국 음악계에서 윤희상 음악 축제를 기획, 귀국을 추진했으나 그때 한국 정부가 준법 서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를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윤희상 씨가 통영에 오지 못한 책임은 윤희상 씨에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윤희상 씨가 고향에 오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상 씨의 음악은 한국에서 한 번도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또 우리 대통령 부부가 윤희상 씨를 존경하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영시장이 다른 기관을 설득해가지고 유해를 통영시에 가지고 와서 묻는다.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3월 30일 날 정식으로 이장식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무덤 앞에 윤희상 씨의 음악적인 성과와 함께 이 친북 활동을 넘어서 김일성 추종 활동을 한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됩니다. 양쪽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음악가로서의 윤희상, 그러나 반대한민국 활동가로서의 윤희상, 두 개를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적지 않으면은 그것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적도록 해야 됩니다. 적도록 해야 돼요. 예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국경이 있어요. 국경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미술가인 피카소도 프랑스 공산당원이 되어가지고 반미 활동을 하고 더구나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학살했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피카소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국 정부에서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위대한 피카소가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윤희상 씨한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카소가 죽고 나서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 나치 독일의 만행을 그린 게르니카 그림은 뉴욕에 있다가 그게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스페인의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술이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술관은 국경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처럼 이념을 걸고 국가 생존 차원의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예술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반역활동, 반국가활동까지 미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